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시편 3편 7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신이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피조물과 같이 본질상 땅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일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 그런 상태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야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하나의 미물의 존재밖에 안 되는 상태구나. 그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표면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표면으로 볼 때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표면으로 볼 때도 이면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뜻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 표면으로도 구약의 표면으로도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표면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이 그렇지 너희 마음에 하루에도 12번씩 24번씩 100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디까지 들짐승인 것처럼 야생동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를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 너희들에게 이방에도 신이 많아 이방에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느님은 각자의 신이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각자의 신들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느님을 보는 각도는 종교의 신앙은 똑같으니까 그들은 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이 그 하느님에게 매달려가지고 애원해서 붙들어서 신을 사람이 간청해서 붙들어서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내 소원을 만족하고 싶은데 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방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고행을 하면서 고행을 넘은 그 하느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방인에도 법이 있잖아요. 이방신에도 그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나한테 터놓고 얘기해보자. 나한테. 내가 너희 마음을,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 육체도 창조했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을 너희 속을 다 알아.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구원자야 하느님이라 너희는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하지.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래 네가 해봐라.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한 거야. 세상에서는 네가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네가 하는 것은 그래 내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람의 본성과 본능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의 불쌍히 여기사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저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다. 예수로서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로서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앞절에 또 자고 깨었다고 했잖아요. 일어나소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성신을 통해서 호흡하게 하시고 일어나소서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자기들이 재판법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죄인이 죄인을 판단을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이다. 지금 타이가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여기서 나의라는 것은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것, 영원한 신의 것, 신의 씨를 심어줬고, 신의 씨가 자라게 하고, 신의 씨가 성장, 성숙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 나의 하나님이요. 하느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하느님은 둘, 넷, 여덟, 16, 32, 64,
100, 200, 300 그렇게 될 수 있으냐? 그 하느님은 일본에는 그러한 하느님의 개념이 800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종교에서 보는 그러한 하느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셋위지만 하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를, 나의 그 옛사람의 육체의 중심에 있는 것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새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한 것을 지금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찬송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 참신, 참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참 빛이죠. 참 진리. 세상은 어두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 세상은 어두웠고, 예수님 역사적으로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하느님들이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말하는 종교들에서 얼마나 많은 하느님들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역사적으로도 어두운 상태, 표면적인 이스라엘도 어두운 상태라고 했는데, 이방의 종교의 이방의 모습은 얼마나 더 어두웠겠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도 소경이고 어둡다고 했는데, 밖은 얼마나 더 어두웠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빵을 주신 주께서 주님이 되셔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는 종이, 이제 자유하는 종으로서, 전에는 구원을 알기 전에, 구원을 하기 전에는 맹목적인 주인의 소유에 의해서, 주인이 죽이면 주인의 하나의 물건에 속했지만, 하나의 물건, 그냥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에 생겨난 하나의 그것만 있다면,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은 예수님 재림은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죄도 다 날라가버릴 것 같아요. 타고. 하나님의 바람에.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를 아직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고 어른의 모습이 있고 노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상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상태. 그러면 어린아이는 이제 잘못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고 어른이 돼요. 이제 어른이 된 사람은 이제 더 노인이 되어 있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고 더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직 신앙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말씀으로 물을 주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알았으면 진리로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이제 부활 후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어릴 때는 가정에서 집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성숙해서는 집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집으로 오는 그러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로 알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모습 어린아이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린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린아이가 육체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클지라도 그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참 부모로서 저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냥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자녀에게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빠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 그 위에 이제 손 잡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아빠가 그냥 아무 소용도 안 나.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게 아빠입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목사가 목사의 어떤
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해. 아빠가 뭘 했는지, 엄마가 자녀를 위해 뭘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나?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 잘못 가르친 목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 주님께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 나의 세 사람의 모든 원수의 땀을 참, 모든 원수 세 사람을, 나의 세 사람을 키워가기 위해 원수들을, 가까이 있는 원수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가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잖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잘못하면 위험한 행동을 하면 나무러지도 않으면 그 아이가 쥐가 죽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쥐가 사람의 본능이, 사람의 본성이 더 크면 이제 야생동물이든 야생동물, 들짐승, 자기수리, 자기를 키우고 부모도 몰라보고 아이에게 뭘 할지는 안 가르쳤으니까 부모도 몰라보지. 원수의 뺨을 치시. 그러니까 다윗왕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잖아요. 울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원래 권한과 능력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원수의 밤을 치죠? 주께서 원수의 밤을, 나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다윗왕이 갚는 게 아니고, 강간의 원수를 강간이 갚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의 뺨을 쥐 벌을 치웁니다. 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모습으로 죄인이었던 너희를 구원해주는데 아직도 선악 갖다 먹던 그 악인의 모습, 그 상태로 그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느냐?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악인의 일, 악한 사람. 이것은 지금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거기에 있는 상태, 악인의 일을 이 입속에 있는 악인이 먹고자 하는, 악인이 물어뜯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에게 자국을 주는, 그러나 그 자국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악인의 일을 꺾으시니.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기독교에서 구원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자기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에 육체에 있는 그러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소원하고 목적하고 꿈꾸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그러한 모습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겠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된 제물이 되구나.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내가 너의 그러한 그 마음에 통회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그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너의 인간의 지식과 지혜대로 하지 않냐. 그것을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누군지 그것을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놓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라 너희 천국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줘. 너희에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를 하루 24시간을 돌보고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줍니다. 그냥 어떤 맹목적인 것이야.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날은 이름을 걸고 가게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름을 걸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름을 걸고 하니까 더 잘 되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음식은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안에 있던 우리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처절히 비참하게 됐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아가페토스의 사랑을 아가포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가페토스, 성성자 성신수, 아가파오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가파오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 예수 구원자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복 주님의 복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지만 자유한 종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종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었을 때는 그 첫 번째 아담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하니까 그냥 관계만 회복된 것처럼 전혀 다르죠. 첫 번째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냥 종으로서 일반 세상에 속한 어떤 하나님의 일반적인 피조물의 종으로서 그러한 관계지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고 하늘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만큼 세상에서 이루어간 만큼 하늘에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내가 듣는 거야.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 육체의 모습으로 표면적으로는 너희가 동물의 그런 구조와 형태의 동물의 그러한 상태처럼 너희가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야. 이성 없는 동물이 아니야.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인식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복을 주의 백성에게는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지만은 그 안에도 신앙이 다 다릅니다. 백성에서 신하가 되면 왕의 신하가 되면 왕과 함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하는 영광스러운 영화 꿈이,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가 그래서 목사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자, 그게 목사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셀라, 셀라라는 것은 잠시 숨을 멈추고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